안녕하세요, 조주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글런 티셔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같이 만들어 보세요. 일단 패턴을 준비해 주세요. 혹시 강아지옷 패턴이 없어서 만들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제 영상을 열심히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하여 무료로 보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저는 파란색 다이마루 원단을 소매로 한 레글런 티셔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좌우 대칭을 의미하는 골선 표시와 시접 1cm를 주의해서 재단을 해주세요. 재단이 끝났으면 이제 재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매를 몸판의 앞판과 뒷판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매는 직선이 뒷판과 만나게, 곡선이 앞판과 만나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손 왼손 반대로 달지 않게 꼭 확인해 주세요. 오버록도 쳐주세요. 그리고 소매 끝부터 옆선 끝까지 한 번에 쭉 박아주세요. 이때 겨드랑이 부분이 잘 맞도록 시침핀으로 잘 고정한 후 박아주셔야 합니다. 오버록도 쳐주세요. 그럼 소매 달린 몸판은 완성되었고요. 이제 시보리만 달면 됩니다. 대부분 시보리는 반으로 접어서 양 끝을 자연스러운 곡선 모양으로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시보리와 몸판 모든 곳에
중간 부분을 살짝 잘라 표시해 주세요. 그러면 재봉할 때 수월합니다. 시보리는 배 시보리만 빼고 모두 겉면을 맞대고 반으로 접어서 시접 1cm로 박아서 원통형을 만듭니다. 반 접어서 중간 부분 표시도 미리 해줍니다. 이제 시보리와 몸통에 표시해둔 중심을 잘 맞춰서 시보리를 달아줍니다. 시보리를 재봉할 때는 몸판에 맞춰 시보리를 골고루 늘려서 박아주시면 됩니다. 배 시보리는
배 가운데 부분에서 시보리 끝을 교차시켜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버록도 쳐주세요. 그럼 레글런 티셔츠가 완성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여러분들도 내 강아지의 옷을 한번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